안녕하세요. 정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폭기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알기 쉽게 풀어쓴 전자회로가 되겠습니다. 증폭기는 전자회로에서 간단하게 나오는 트랜지스터나 MOSFET을 한 개만 사용한 1단 증폭기와 두 개를 사용하는 2단 증폭기로 대별되겠는데, 궁극적으로는 5P암프를 사용해서 증폭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겠습니다. 간단한 증폭기의 개념인데, 먼저 이상적인 증폭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증폭기를 저는 그 증폭기 삼각형으로 표시된 증폭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이상적인 증폭기를 표시합니다. 이상적인 증폭기의 경우에는 입력 저항이, 입력 등가 저항이 매우 크다.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즉, 등가 회로를 보면은 오픈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I 그로 제로가 되겠죠. 출력 등가 저항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되겠는데, 출력에 저항이 등가 저항이 있는데, 이 직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항상 입력 전압에다가 이득 AV를 곱한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폭기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증폭기, 아이디얼 증폭기에다가 어떤 신호원을 연결하고, 신호전압원이죠. 전압원을 연결하고 부하에 저항을 연결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호전압원의 경우에는 내부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저항이 제법 큰데, 이와 같이 내부저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 내부저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상적인 증폭기는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입력 전류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원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V는 RI인데 I가 제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폭기의 바로 앞단의 전압은 입력 전압과 동일합니다. 즉 VSI는 VSN이죠. 그래서 증폭기의 출력 전압은 바로 증폭기 이득 AVA의 입력 전압 VR을 곱한 AV V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VOUT은 바로 출력에 연결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 V out은 V 제로가 되는데, 이것은 AV VI가 된다. 즉, 이렇게 이상적인 증폭기를 사용하면 내부 저항이 있을 경우에, 혹은 부하를 연결한 경우에도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 곱하기 AV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증폭기 게인 이득이 2.5인 경우에 이와 같이 내부 저항이 있고 부하를 연결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VSN인데 시그널 전압 sin 2000πt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보는 빨간색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신호원이 들어갔을 때, 자, 아이디얼 증폭기죠. 아이디얼 증폭기니까 이득이 2.5입니다. 이득이 2.5이기 때문에 출력은 2.5배가 돼서 입력 전압이 2.5배가 된 이와 같은 파형, 2.5배 되는 파형이 출력에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얼 증폭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겠죠. IC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증폭기는 증폭기 앞단에 증폭기의 등가 입력 저항이 존재하고 출력 저항도 존재합니다. 출력 저항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증폭기는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이들 증폭기의 외부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RI가 여기 있고 R0를 여기 있고, 이렇게 되면 회로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쉽게 풀어보는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얘기한 신호 전원,
그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는 신호 전원을 집어넣어서 출력을 어떤 부하에 연결한 부하 RL에 연결한 경우에 되겠고, 아, 이것은 아이디얼 증폭기가 아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RI와 R0를 이와 같이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왜 쉬워지냐 하면은 이게 아이디얼 증폭기이기 때문에 입력 전류가 제로가 되겠죠. 이쪽에 제로가 되니까 여기 끊어져 갖고 끊고서 VI를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VSN인데 입력 신호 전원이 VSN일 때이 저항이 분배돼서 VI 즉 증폭기 입력 전원은 RSN 플러스 RI분의 RI VSN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죠. 그리고 이 출력 증폭기 바로 출력 중이라고 하면 아이디얼 증폭기 VI가 증폭되니까 AV VI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출력 전압은 이 출력 여기인데, 그러면은 예, 증폭 저항 두 개가 분배되니까 이게 틀렸는데 R0 플러스 RL분의 RL V out 이게 바로 출력 전압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입력분의 출력 한번 이득을 한번 구해 보면은 입력분의 출력 V0 나누기 VSN인데, 이것은 입력에서 약간 신호가 줄어들고 출력에서 줄어들어서 이와 같이 게인이 AV보다 약간 작은 그런 특성을 갖겠죠. 물론 이상적인 증폭기에서는 이 식에서 R0가 제로고 RI가 무한대니까 이게 이제 AVS가 바로 AV와 같다. 이상적인 증폭기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않은 증폭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입력 전원이 VSN이 2.5V인 경우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이렇게 100kΩ이 존재하는 경우, 부하 RL에 연결된 경우인데, 만약에 이상적인 증폭기를 사용하면은 입력 전압이 바로 이 증폭률 한 배 돼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V0는 VSN이 되겠고, 입력 전압이 2.5V니까 출력 전압은 바로 2.5V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상적인 증폭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내부 저항이 100kΩ짜리를 출력 1kΩ에 바로 연결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전압 분배 법칙에서 우리가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VSN이 전체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RL에 걸린 전압은 V0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RSN 플러스 RL분의 RL VSN 이렇게 돼서 수식을 풀어보면은 0.0247호 즉 24.75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호 전원을 센싱할 때 이렇게 증폭기가 증폭률이 일정한 증폭기를 사용하면 바로 그 증폭률에 해당되는 전압을 얻을 수 있어서 센싱하는 데이 증폭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죠. 25kΩ, 0.2kΩ, R0가 이와 같은 경우에 예, 아까 공식이 있었죠. V0는 VSN 곱하기 AVS인데, AVS가 이와 같이 표시되죠. 즉, 이득이 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V0를 구하면 0.4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증폭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OP앰프는 이와 같이 증폭기인데, 예, OP앰프는 마이너스 단자와 이렇게 플러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나가고, 그래서 VI가 이렇게 되는 입력이 이렇게 표시되는 출력이 이렇게 표시되고, 그래서 이렇게 차등 증폭기로 돼 있죠. 입력의 두 입력의 차이를 증폭한다. 그래서 차등 증폭기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